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시즌 새로 나올 경의 무기인 악마의 몰락과 성체에 유출된 퀘스트 라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light.gg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본문에 해놓았으니 영상 보긴 귀찮고 직접 보실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짧은 악마의 몰락 퀘스트 라인입니다. 1월 8일부터 할 수 있는 퀘스트로 사라진 성물과 역사 여행 두 개의 퀘스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식의 내부에서 여태까지 나온 것과 다른 새로운 잃어버린 시간 프레임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마지막 사이온인 망각의 3위치 이도탐을 잡거나 전설 난이도를 클리어한다던가 새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등 조건 중 해당하는 것 한 개를 완료하면 새로운 무기 프레임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세인트에게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사 여행 퀘스트인데 황혼의 틈에서 재료를 찾으면 무기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황혼의 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PVP 맵은 아닐 듯 보이며 속삭임과 개시 시간 같은 새로운 던전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이 임무를 완료하면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니까 속단은 금물입니다. 악마의 몰락은 적응형 프레임과 같은 충격 수치이기 때문에 적응형 프레임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듯 하며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조 무기 또는 융합 소총 비슷한 두 가지의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며 격차 감소 특성을 보았을 때도 단발 사격 시 한 발씩 발사하고 길게 누르면 레이저가 나간다고 하는 걸 보아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발 사격은 보조 무기와 같을 것으로 보이나 길게 충전 사격이 사정거리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강력할지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체 퀘스트입니다. 1월 29일에 시작이 가능한 퀘스트로 총 9개의 퀘스트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14와 대화하고 디언키네 안에서 몰락자 대장과 서비터를 사냥해 5개의 몰락자 정보를 수집하며 거미와 대화해서 소적 속을 잊혀진 구역 빈탱그로 가서 명예의 속박 악신이과 싸우고 거미에게 단서를 얻어 난이도 높은 적 30마리, 거미 연상금 10개 완료, 공개 이벤트 8번을 완료하여 정보를 얻어내며 사각협곡 잊혀진 구역 함정사냥꾼의 동굴로 들어가 무덤을 조사하고 텅빙 본거지 메멘토 공격전에 입장하여 새로운 경멸자 족장을 처치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이지러지는 빛 더럽혀진 레이스크이며 이것은 아마도 리바이어던의 숨결이나 가시 퀘스트처럼 좀 더 기믹이 추가된 공격전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황혼전급 난이도 던전의 죽음 전달자 퀘스트처럼 중간이나 마지막에 대체 보스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치한 후에 세인트에게 돌아가면 리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체는 물리 무기에 쓸 수 있는 융합 소총으로 물리 융합 소총을 찾던 분들에겐 아주 희소식인 무기입니다. 충격 수치 80으로 보아 정밀 프레임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며 역시나 다른 융합 소총과는 다르게 물리 납탄 3발을 발사하며 공격력의 일부는 원소 보호막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공격의 어느 정도가 보호막을 투과해서 데미지를 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큰 기믹은 없어 보이며 석궁처럼 물리에 없는 총기류가 나와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퀘스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거미의 현상금 10개이며 1월 29일에 퀘스트가 시작하기 전에 꼭 거미의 현상금 10개를 보관해 두시기 바라며 일이 준비한 만큼 빠르게 퀘스트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로 나올 경이 무기인 성체 그리고 악마의 몰락에 유출된 퀘스트 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내 해시기가 필요할 거다. 이것은 시간의 회랑을 거닐 수 있는 수단이다. 동료를 죽음에서 불러오기 위해 이걸 만들었다. 그를 돕는 데는 실패했지. 그의 죽음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